안녕하세요, 마상윤입니다. 이제 우리가 봄철에 이제 건조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되면 습하고 또 우리가 부는 악기 자체가 습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. 아무래도 보통 평상시 때는 그냥 악기를 닦는 거 정도 지난번에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악기 뭐 닦는 천으로 악기 안에를 내부를 잘 청소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붙어 있는 키들이 있죠. 이렇게 솔샵 아래 도샵. 그리고 위에 이렇게 레미파 이쪽 붙어 있는 것들 어찌됐거나 붙어 있는 것들은 통풍이 안 되잖아요. 나머지 키는 다 열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도 좀 통풍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주의하시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로는 잘 닦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. 특히 장마철에는 이렇게 이런 뭐라 하지 포스트잇 같은 거를 안에다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. 뭐 숫자지도 괜찮고 이렇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물기도 좀 빨아들이고 장마철 때만 말씀하는 거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맨날은 못하고 장마철 때 습할 때 악기 관리를 특히 잘하셔야 돼. 특히 빈티지는 훨씬 더 잘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연습이 끝난 다음에 실리카겔 요거 뭐 실리카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. 이거를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. 실리카겔 악기 하시는 분들은 꼭 실리카겔 있으셔야 돼요. 이거 방습제니까 여기 안에다 놓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놓으면 습기도 좀 빨아들이고 특히 장마 때는 그리고 모리 뭐 조미김 먹잖아요. 양반김 이런 거 먹으면 이렇게 조그만 것들 팔기도 합니다.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네 개다가 하나 놓으시면 좋아요. 네 개다가 그래서 네 개다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 안에 습기를 좀 제거하니까 뭐 요거 두개 정도만 해놓으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부실 때 너무 깊이 넣어갖고 이걸 막못 빼. 이거 해주셨어. 그러니까 처음에 누실 때, 아예 제가 안 빠지네요. 처음에 누실 때, 좀 이렇게, 좀 뭉치셔갖고, 좀 얇게,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갖고, 노도 쑥잘 빠지게, 이렇게 잘 만드셔가지고 하시고, 이 바디에 있는 거는 급하다고, 이거 안 빼고, 악기 꼽아갖고 막 불어갖고, 막힌 소리 나서 악기 고장났네,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래서, 요런 것들은 꼭, 부시기 전에 제거하시고 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실리카겔 얼마 안 하잖아요. 그럼 몇천 원, 뭐천 원도 안 되는 몇백 원으로 악기를 관리하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 실리카겔 이용하셔서 아주 악기 뽀송뽀송하게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맞춰놓으시고요. 저는 월화수목금 5개의 레슨과 주말에 2개의 연주 그리고 화요일날 라이브 레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곡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거를 이제 라이브 수업 때 해드리니까 질문도 받고 나만의 18번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마상용이었고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